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식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 랄록식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식펜이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메르스, 사스, 코로나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점에서 랄록식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으나, 이번 연구 결과로 실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경기도는 랄록식펜이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으며, 이미 시판 중인 약물로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이라는 점에 주목해 지난 3월 임상연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해외에서의 대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과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4일 랄록식펜의 코로나19 등 범용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용도 특허를 공동 출원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로 경기도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역량이 입증됐다며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검증을 위해 도내 연구기관, 제약기업, 병원 등이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산학연병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